다리가 연결되면서 비금도와는 둘인 듯 하나가 된 도초도. 두 섬은 풍속도 닮았습니다. 도초도 토박이 김정순 씨는 한여름 땡볕에 소금 수확하느라 대파질이 한창. 어때 대파가 이렇게 안 나간대. 뒤가 뜨거우니까 장판이 안 나가. 이것이 아주 능글능글하고 밀기가 굉장히 힘드네. 이렇게 밀었다는 사람 죽겠네. 짠물에 몸이 녹슬어도 소금보다 더 짠 땀방울로 염전을 일굽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 그래도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손주들 덕에 사람 사는 맛 난다죠. 하나, 둘, 오늘 가자 할배 따라 장하신 거. 모자 쓰고. 가자. 이 장맛이 나와야 돼? 아, 물 있으니까 염전을. 자, 여기 이놈 먼저. 여섯 살 맑음이와 함께 다시 염전으로 나간 김정순 씨. 바닷물 가두어 모아두는 염전터에서 함초라 부르는 퉁퉁마디를 캐기 위해서랍니다. 아, 안 빠지겠어? 이게 옛날부터 이 함초가 어르신들이 퉁퉁이라고 불러가지고 짠물을 많이 먹어본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 일일이 이걸 싹 뽑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그 요리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 뽑았다. 많이 뽑았대, 많이. 응? 나 한 조각 뽑아갖고 와. 그래갖고 밥값 하겠어? 맑음이 고사리 손 빌려 함께 캐낸 함초. 짠맛 머금은 함초로 오늘은 온 가족 여름 입맛 좀 살려볼 생각이라는데요. 이제 가을에 뽑아야지. 봉글게. 외딴 섬이지만 비옥한 농토와 바다가 있어 예부터 여유로웠던 도초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넉넉하니 도초도에 사는 거겠죠. 우리 맑음이는 커서 못 될래. 이 다음에 일을 이럴 때 꼼꼼한 해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되지. 안 그래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배워야 돼. 머리도 없어? 안 됐어. 다리 아파? 안. 옛 시절 옛맛 그대로. 와, 돼지고기 잘 삭혔네. 된장독에 박아 숙성시킨 돼지고기를 함초와 함께 푹 찔 거랍니다. 가스가 없을 때는 전부 나무로 떼서 삶았죠. 근데 요즘은 하다 시국이 좋아져갖고 돼지고기도 이렇게 삶아서 먹고 편해요. 도초도에서 알아주는 솜씨. 손끝 야물고 워낙 음식을 잘해 김정순 씨는 시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았다는데요. 우리 시아버지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셔갖고 아주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한다고 아주 소문 내고 아주 빵. 와. 된장과 함초의 짭짤한 맛이 잘 배어든 돼지고기 수육.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기는데 이만하면 괜찮겠죠? 너무 잘 먹네, 내 손지들. 고기가 된장 속에다 넣었다 나오니까 아주 딱 간이 맞네. 이거 궁합이다. 찰떡궁합이다, 야. 쌈장 없이도 먹어요. 쌈장 없어도 간이 딱 맞아버리니까. 시골에서 조금 노력하면 다 해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도라지도 내가 집에서 길러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함초도 우리 염전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나와서
반찬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가족까지 이렇게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낙이고 재미고 음식 하는 것도 재미고 그런 맛으로 사네. 맛있어. 기력 충전했으니 다시 소금밭으로 향하는 가족. 먹어라. 고마워. 무엇이 고마워? 네 거 너무 걸리. 눈 녹여 먹듯 소금 먹는 맑음이. 그만 먹어 이제. 자, 큰일 나. 맛있어. 맛있어? 달고 짜고 쓰고 시고 세상의 모든 맛이 녹아 있는 소금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섬 사람은 섬에서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냥 하루 잠자고 나면은 인생 생활이라구나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바다가 머금은 생명력과 삶의 진한 땀방울이 만나 빚어진 결정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소금 눈이 또 내립니다. 바다 맛 제대로 든 도초도는 그렇게 하얀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마. 안 돼. 됐어. 하고 있어. 마음에는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열심히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준비 아닌가.